리가 구시가지 입구 광장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져 있다. 제정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만들었지만 독립의 기쁨은 잠시, 구소련의 지배가 시작된다. 리가 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브리비바스 거리. 이곳에는 소련 지배 시절 KGB 건물이 서 있다. 스트라마야, 즉 구석집이라 불렸던 곳이다. 리가 시는 유럽 문화 수도를 기념해 올 5월부터 KGB 건물 내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건물로 들어서면 먼저 소련 지배 시절 체카로 불렸던 KGB에 관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등록소에는 이유도 모른 채 끌려왔던 당시 사람들의 증명사진들이 걸려있다. 신문실을 지나서 안내인은 지하 감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대로변 건물에 감방이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다. līmenis, jo kameras bija gan pirmajā stāvā, gan arī pagrabā. Te var redzēt, ka kameras ir dažāda lieluma, šīs tās mazākās, un tālāk būs arī lielākas, tādā vienā lielā mēs ejam iekšā. Bet visas arī tās kameras, kuras bija tā kā mazas viena vai diviem cilvēkiem, parasti tur bija iekšā, nu, vairāki. 당시 수감자의 고통을 짐작해 하는 작은 독방. 눕지도 못하고 앉아만 있어야 했다. 6인용 감방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20명까지 수용했다고 한다. 기본적인 인권은 생각할 수도 없는 곳이었다. 수감자들은 감방 내에서도 일거수일투족이 이중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당시 이곳엔 44개의 크고 작은 감방에 175개의 침상이 있었다고 한다. 재판도 없이 이곳에서 사람들은 총살을 당하고 죽어서 나갔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